연장 추가 시간까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모습인데요. 굉장히 체력적으로 판에 기대서 약간 휴식을 취하는데요. 자, 마지막까지 끝까지 뛰고 있는 케인을 향해서 박수가 쏟아집니다. 자, 히샬리송 선수는 오자마자 아주 제대로 훈련하네요. 자, 이제 여덟 번째를 체크 중인데 천하의 케인도 저렇게 주저앉을 정도로 훈련의 강도가 대단합니다. 우선 케인은 일곱 번째 7차까지 뛰고 우선 좀 낙오를 했고요. 나머지 선수인데요. 손흥민 선수 완전히 들어 누웠어요. 저 장면 저기 프리미어 리그 때도 이제 종종 한 번씩 봤었는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을. 그 정도로 훈련 강도가 굉장히 강한 훈련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코치진들도 굉장히 이제 긴장을 하면서 이 훈련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아, 오히려 더 속도를 내네요, 선수들. 대단합니다. 이건 정신력이죠. 지금의 이 한국 날씨를 감안한다면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선수들 다 넘어집니다. 이게 한번 마칠 때마다 이렇게 벌렁 누워버린 선수가 하나 둘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뭐 절반 이상 선수들이 다 누워버렸어요. 동안 몸 관리를 계속 해왔는데 이렇게 힘들어할 정도면 이 훈련의 강도가 얼만지 간접적으로 좀 가늠이 됩니다. 외신을 통해서도 처음 소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낙오되지 않았던 12명의 선수가 좀 뛰고 있습니다. 종료 휘슬이 울립니다. 네.